이렇게 물가가 계속 치솟자 사람마다 돈을 아끼는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.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김정기 기자가 소개합니다. 오르는 물가 탓에 카드 명세서를 볼 때마다 한숨부터 나왔다는 주부 김아별 씨. 그래서 석 달 전부터 현금만 쓰는 현금 챌린지를 시작했습니다. 항목별로 이렇게 해서 한 달에 얼마 쓸지를 정해서 넣어놓는 거예요. 쓰면 쓰는 대로 주는 게 보이니까 아, 더 못 쓰겠네?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고. 효과는 생각보다 컸습니다. 지난 석 달간 이렇게 해서 절약된 돈이 160만 원이나 된답니다. 동전 모으는 재미도 쏠쏠해요. 그것도 모아가지고 은행 한 번씩 갈 때 가서 지폐로 바뀌고 막 통장에 꽂히고 막 이러니까 재밌어요. 주부 김혜진 씨네 냉장고에는 이른바 냉장고 지도가 붙어 있습니다. 꼭 필요한 음식 재료만 구매해 지도에 꼼꼼하게 기록하고 또 남은 음식과 자투리 재료를 이용해 식단을 짜다 보니 버리는 게 거의 없습니다. 많은 양념이나 재료를 넣지 않고 그다음에 과하게 차리지 않고 그날 먹을 양만큼만 해서 바로 먹는 거. 네, 그게 저의 노하우인 것 같아요. 네. 이렇게 하니 5인 가족 한 달 식비가 50만 원도 채 안 된답니다. 충북대는 지난달부터 2천 원짜리 저녁밥을 제공하고 있는데 식사 때면 입구부터 긴 줄이 생깁니다. 아침도 천 원이라 하루 세 끼 다 먹어도 8천 원이 안 됩니다. 아침, 점심, 저녁 거의 다 삭식 먹고 값 싸다 보니까 집에서 해먹는 것보다 재료값이 덜 들어서 자주 찾는 것 같아요. 월급은 그대로인데 고물가 상황이 언제 꺾일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. 현명한 소비 노하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. SBS 김정희입니다.